궁금한데. 오, 마이크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하나 둘 어 형님 안녕 하이 하이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리허설대로 하는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오늘 앞머리 컨셉은 뭔가요? 저는 스크립트 같은 거 좀 풀기 싫고요. 아침 9시 반에 맞춰요. PM을 해놨죠. 오늘 안 나올 뻔했네요. 유나 오늘 이뻐요 이러는데 후감이 됐어요. 내 안 속에서 후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80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버스 군대 가기 전까지는 80%는 꼭 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가능하고요. 가겠어요. 신경기 나오지 않을까요? 긴 오해. 아, 뭐. 태태전. 노노노노. 태태전? 태태전 두 번. 노노노.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화요일은 아마 좀 그 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아, 저희 변형태 선수의 아 글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의 경기를 저희가 너무나 너무나 오랜만에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저희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오래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간파당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또 변하다 보면은 예, 워낙 그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맞춤 대응이 많이 나오니까 패배하기 마련인데 오늘 변형태 선수의 스타일은 시대가 변했어도 시대가 변한 데에 대해서 자신의 스타일로 뭔가 만든
맵이 변했을 때 이 맵은 자신의 스타일에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뭔가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느낌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지영 선수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탱카 두 기였었는데 그 두 기가 일단 모두 이제 전진해 있고 본진을 비운 상황이라는 것을 변형태 선수가 건물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예, 그 약점을 찌르고 들어온 것도 있었는데 이지영 선수는 변형태가 선멀티했고 내가 그 선멀티를 탱크를 실어 나름으로 인해서 무력화를 시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멀티를 따라가면 돼. 왜냐하면은 선멀티를 한 변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태태전에서 요즘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기가 선멀티했으면 피해를 좀 보더라도 그거 지키면은 유리하다라는 생각에 그거 수비하지 누가 여기 이런 상황에 공격 오냐 이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상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떡하니 지은 거지 이지영이. 네. 그런데 변형태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노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다른 스타일 변형태만의 자신의 주특기를 제대로 살리다 그럼요. 보니까 경기가 멋들어지잖아요. 네, 변형태가 왜 광전사입니까? 광전사가 뭐냐면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누가 나를 때리고 나 수비해야 합니다. 광전사는 네. 원래. 네. 무조건 고고식인가요? 자, 덕분에 변형태 선수의 이 1킬은요. 본인이 거둔 1킬, 지금 연패를 끊었다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홈보네이스에 지금 계속해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에 희망의 빛을 마치 등대처럼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상대 엔텍스의 가장 분위기가 좋은 이진영을 잡았기 때문에 네, 변형태 선수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 이번 경기 자신이 설렐 것 같습니다. 네, 김구현에 이어서 이진영까지 나왔다. SX는 완벽하게 오늘 가서 뚝딱 동그레이스 잡아와라 이거였는데 그게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카드로 김윤중 선수가 나섭니다. 네, 김윤중 선수가 금번 시즌 9승 8패로 괜찮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테란전이 2승 3패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변형태 선수는 오늘의 그 좀 전 경기 승리까지 포함해서 3승 5패를 하는 중에 태태전이 3승 2패고 토스전을 3번 해왔고 3번 다 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맵이 벤제님에도 불구하고 김윤중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네. 예, 김은동 감독이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대가 프로페셔널이 약하다. 그러나 변형태 선수의 그 약점 맵이 뭔가 또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연 마지막 일곱 번째 세트까지 갈 수 있을까요? 확인해보죠. 여섯 번째 세트 맵은 벤젠입니다. 자, 먼저 STX 서울의 세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김윤중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 보여지고 있네요. 김윤중 선수는 셔틀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자, 앞서 진짜 광전사의 이미지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팬들에게 부각시켰던 변형태 선수의 진영은 이쪽입니다. 네, 맵이 아무래도 그 프로토스의 테란이 12-6으로 테란이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중 선수가 나온 이유는 예, 변형태 선수의 그 토스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노리고 나온 거겠죠. 예, 이게 아무래도 스코어상 앞서고 있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그 김은동 감독이 이런 엔트리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STX 서울은 그 외에도 뭐 김윤환 선수라든지 예, 김동건 선수라든지 얼마든지 조일장 선수도 있고 뭐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한 번은 더 쓸 수 있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변형태 선수가 자신의 기지 안쪽에 예, 커맨드 11시 방향 쪽에 서플라이를 건설하면서 그 끝쪽에 예, 게이트 짓는 것까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예, 꼼꼼하게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고요. 네, 자, 변형태 선수도 사실 3라운드 들어서 내내 연패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승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예, 피땀 흘려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경기에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맵 데이터니 이런 것까지 완전히 종합해서 낸다고 가정하면 여기서는 뭐 조일장이나 김윤환이나 이런 저그 카드가 나오는 게 약간 더 바람직했죠.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그 7경기에 준비된 맵이 라만차고 라만차는 토스가 테란을 많이 앞서거든요. 거기서 김윤중이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도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김윤중 카드로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겠죠. 네. 네. 뭐 엔트리를 내는 입장에서는
물론 다음 수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 경기를 이긴다 이게 먼저니까요. 예, 변형태 선수는 본진에 게스트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김윤 선수는 본진에 게스트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맥 같은 경우에는 뭐 노게이트 더블 엑서스 혹은 괴럭 더블 엑서스 혹은 뭐 게이트 더블 뭐 이런 식으로 멀티 지향적인 플레이를 많이 펼쳐주는데 예, 김윤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찰 가고 나서 내가 생각한 거랑은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하네. 예, 이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게스트 채취 없이 김윤중 선수가 더블을 하는 건 약간 도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긴 그래도 역시 살짝 약간 조절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정찰병을 의식해서 일부러 개수 조절하는 듯이 이렇게 해놓고 그랬다가 정찰병 몰아낸 다음에 개수 적쭉적쭉을 하면서 투팩을 변형태가 또 투팩이 또 유명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공격 지향적이다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다음 스타리그 준우승할 때도 누구나 그 준결승에서 송병구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3연속 투팩으로 송병구를 3대0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었던 변형태이기도 했고요. 투팩도 가능하고 지금 원팩원스타도 가능하고 어쨌든 변형태 선수가 공격을 통해서 뭔가 포인트를 따낼 것 같은 예감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의 주특기 할 때가 선수들이 제일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그렇게 해야 더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대에서 주특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저런 얘기 하네요. 별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주특기와 무관한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역시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고. 자 스타포트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제 게스트 두기 채취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타포트 올릴 수 있는 자원은 되고요. 네, 게스트 자원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벌쳐드랍을 어느 정도 변형태 선수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찰 온 프로브 머린들로 몰아내고 있고 그 사이에 김인중 선수는 앞마당. 변형태 선수가 김윤 선수가 원 게이트 이후에 멀티 그리고 투 게이트 올라가는 모습을 SCB로 확인했죠. 예,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늦다는 모습을 알게 된다면은 벌쳐 드랍을 갔을 때 마인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벌쳐에다가 머린까지 드랍을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한 번에 미스샷이 났어요. 한 번은 또 실드를 한번 회복을 한번 헤맸다라 버틴 것 같고. 자, 위치를 잘 잡았네요. 자 그렇다면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 변형태가 어떤 식으로 또 공격적으로 나올까? 그렇죠. 지금 김윤중 선수 머릿속에는 투팩 혹은 원팩 원스타 이 두 가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마당 쪽에 커맨드가 없다는 것을 프로브로 확인했기 때문에 시야를 앞쪽에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시야를 프로브 한 개 정도는 센터 쪽에 보내서 시야를 좀 확보해서 투팩 오는지 확인을 하고 센터 쪽에서 전진하는 병력이 없으면 드랍십이다 이런 거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네네. 네, 저렇게 전진해놓고 드랍십 나옴에 따라서 드랍십이 쭉 날아가서 3cm 드랍 형태로 머린 벌처를 갖다 드랍하고 벌처들이 입구 쪽 공격에 대비해서 마인 두 개씩 매설하고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 하나씩 갖고 있는 걸 갖다 벌처 한 기는 세 개 다 갖고 있고. 요거를 적극적으로 써줄 수가 있고 요 드랍 한번 한 다음에 드랍심은 바로 본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탱크를 실어나르는 거죠. 로보틱스가 없어요. 마인이 벌처가 드랍심에서 내려서 마인만 매설하면 이거는 경기 끝나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단 실었어요 벌처는. 앞에서 둥둥둥 북 살짝 쳐주고 북소리 내주고 근데 자 눈치를 챘거든요. 그쵸? 일단 벌처 떨어졌어요. 마인 10개 시작이다. 마인 하나. 마인 10개까지 매설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숙이 그리고 게이트 앞쪽에다가 차근차근 마인 발동. 프로브가 정말 잘해왔어요. 이거 잘못하면 마인 피해를 거의 안 입었어요. 벌처가 그 위쪽에 마인 매설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프로브가 정말 잘해왔어 하면서 벌처가 도망갈 곳이 이곳밖에 없게끔 만들어준 김윤중 선수의 대처가 너무 좋았네요. 지금 방금 전에 진짜 생각보다 김윤중 선수가 정말 잘 막았습니다. 진짜 완전 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김윤중 폭삭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침착한 컨트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변형태 선수는 1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다시 한번 2타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럼요. 자 추가 벌처 다시 또 마인 심고 머린 무기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프로브를 정말 본진 쪽에 있는 프로브를 한 10개 정도는 잡아줘야지 멀리 따라가는 변형태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극복할 수가 있지 이 정도 선에서는 끝내면 안 돼요. 자 근데 중간중간 드래곤들이 잘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브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마인 폭사도 유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는 옥조모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또 죽어요. 예. 예. 자, 벌쩍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자, 피해가 이거 제법 네. 있는데요. 예. 자, 이러면서 변혁태 선수가 다소 늦긴 했습니다만 멀티를 온전하게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변혁태 선수가 어떻게 할지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아, 예. 아, 아, 제법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드래곤 그 손실도, 예, 그 중간중간에 한 개씩 한 개씩 꽤 죽었거든요. 네. 예, 서너 개 정도 드래곤도 뭐 줄어드는 데다가. 자, 그리고 드랍십이 또 움직이죠. 네, 이번 드랍십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변혁 선수의 생각은, 예, 프로브를 많이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피해를 주고 싶을 것이거든요. 세 번째. 문을 지금 세 번째 두드리는 건데, 자, 과연 물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더 타격을 줬습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는 네. 탱크만 두기. 네. 수비하러 올라올 것이다. 네, 거기다 네. 벌처는 뛰어오고 있어요. 네네. 자, 지상 쪽으로. 아, 뭐, 뛴다는 건 좀 그렇지만, 예. 네. 하여튼 지상으로 오고 있어요. 예. 네. 네. 네, 변혁 선수 이런 공격이 상당히 좋은 이유가 이렇게 공격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변혁 선수가 수비하는 자원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만큼 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고, 멀티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덕 위쪽에 자리 잘 잡았어요. 지형, 이형을 너무 잘해주고 예. 있고, 예. 자, 물론 옵저버가 나왔기 때문에 시야는 보입니다. 야, 그래도 김윤준 선수 역시 예, 시즌 모드 하면은 예, 살짝 뒤로 뺐다가 풀면은 또 다가가고 이런 식으로 예, 리드미컬하게 병력 운영을 잘 주고 있고요. 오. 아, 득점 많이 하는데요, 변혁태. 벌처로 드라군의 실드를 깎고 탱크로 드라군을 잡는 네? 예, 이런 그림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탱크 집중 호화. 엄청나게 경제적인. 네, 네. 네. 거기다가 언덕 판정을 꽤 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야, 되면 변혁태 선수가 그만큼 두드린 거, 때린 네. 거 또 때리고 하다 보니까 성과를 좀 만들었어요. 네. 물론 김인중 선수로서는 일꾼 잃은 것보다 낫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게 그 시즈모드 탱크들이 시즈모드 한 상태에서 강제 공격으로 그 바글바글 모이는 일꾼만 때려줘도 프로브는 진짜 많이 죽을 때 한 분에 넘게 죽습니다. 근데 예.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변형 선수가 아직도 머신샵이 하나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쨌든 탱크 숫자를 갖춰서 예, 지금 두 개 올라가는 모습은 좋아요. 탱크 숫자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탱크와 드라군을 앞서서 그렇게 바꿔주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자, 어쩔 수 없죠. 지금 변형태 선수는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탱크도 아,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변형 선수도 마냥 올 수만은 없는데요. 지속적인 게릴라밖에 지금 변혁태 선수 할 수가 없어요. 탱크 숫자가 부족한 변혁태 선수는 미레라 머티를 가져가는데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김윤희 선수는 게이트에 4개 늘려놨기 때문에 드라곤 숫자 오늘도 갖춰지고 바로 미레라 머티를 가져가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 변혁태 선수도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대군이 이렇게 네. 쌓이는 것과 야금야금 내 병력을 잃는 것 역시 그것도 타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김윤준 선수가 피해를 입는 거는 같아도 예, 본진하고 안바닥에서 충분히 자원 채취를 하면서 아, 근데 게이트웨이가 좀 늦게 늘어나는 게 좀 예, 아쉽긴 아쉽지만 드래곤들도 뭐 꾸준히 일정 정도 모으긴 모았잖아요. 변형태가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탱크를 차곡차곡 쌓아서 지상으로 움직일 때 예, 그때 그 힘이 얼마만큼 막강하냐. 그러니까 컨트롤에 투자하는 이런 그 에너지? 예? 컨트롤에 변형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변형태를 강화시키는 항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생산에 좀 차질이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플레이해주면서 변형태 선수가 탱크도 착착 잘 보고 있다 이러면 아 정말 오, 예. 근데 계속해서 네. 공격 일변도예요. 변형태 선수는 이번에는 무조건 벌처가 많아요. 네. 벌처가 많기 때문에 이거 프로토스 입장에서 정말 까다롭습니다. 자, 언덕 위쪽으로도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못 올라옵니다. 와, 위쪽에 질러스를 떨궜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래도 셔틀에서 사실레 내리면서 효율적으로 네. 막아줬고요. 네, 정말 잘 막았어요. 네, 그리고 마인으로 역대반 돼가지고 드랍시 네. 네, 탱크 잡으려 할 때도 어떤 이 질럿들이 여러 개가 당할 것 같으니까 질럿 세기는 태워준 플레이 정말 좋았고 확실히 변혁태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선수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온 김준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를 강화하자 일단 내가 수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네. 그런 뭔가가 있어요. 네. 제왕 뭐 괜히 제왕이 하는 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병력은 꾸준히 잘 모으고 있습니다. 김인중 수비는 정말 잘해줬고요. 김준 선수가 이제 반대로 변혁태 선수는 그래도 프로토스보다도 과감하게 미네라멀티를 반박자 빨리 가져갔던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김윤 선수는 아비터가 일단 나오는 시점에 어느 정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변혁태 선수는 일단 갖고 있는 병력들 계속해서 상대 진영 쪽으로 보냅니다. 마인도 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네. 두드리고 네, 김윤... 아비터,
아비터를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캐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태 선수가 바로 또 진격하고 있고요. 네. 네, 김윤준 선수가 절대 결코 수비적이기만 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야, 변형태는 진짜 네, 수비 안 하네요. 수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격의 주도권을 뭐, 예. 초반부터 변형태가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좁은 다리 쪽에 일단 시즈 모드 됐습니다. 일단 탱크 숫자가 6개가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한데 진영이 일단 중요하고요. 네. 진영을 잘 잡으면은 네, 네. 벌처 마인을 좀 어느 정도 맞아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화력을 지원해 줄 수가 네, 있어요. 지금은 벌처가 들어갔고 마인 매설 잘했고 그렇죠. 어, 근데 셔틀은 잡혔고 아 근데 마인을 네, 많이 제거한 건 좋긴 네, 좋았어요. 예. 완전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예, 예. 그 볼리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셔틀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힘든 장면이 있었어요. 마인이 없으면 이거 아, 벌처들이 뒤쪽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자, 벌처가 뒤쪽에서 아 이게 뚫릴 것 같은데요. 뚫리겠네요. 병력이 예. 많습니다. 거기다 아비터도 왔고요. 네. 예. 애초에 탱크 숫자가 부족했는데 일단 김윤 선수가 그 셔틀이 폭사당하면서 마인 제거했던 게 너무 컸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앞쪽에서 예. 막아주는 한 번 걸음만이 있었어야 되는데 변형태 선수들의 탱크에 오로지 예. 그 포화가 다 들어갔어요. 예. 골리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셔틀이 욕심 부려가지고 시즈 탱크 시즈 모드한 탱크 위쪽에다가 그 예, 질러 떨구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셔틀 폭사당 예, 공중에서 그냥 터져버리든지 이랬으면은 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내리면서 드래곤들이 접근하기 매우 힘든 위치에 다수 매설되어 있었던 마인을 일거에 제거한 거 이게 이번 승리에 아주 그냥 예, 결정타. 자, 문제는 예. 그 결정타 한 방으로 변형태 선수는 지금 선이 뒤쪽으로 확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한방 병력이 괴멸됐을 때 이제 테란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업그레이드인데 그 업그레이드도 프로토스가 예, 테란이랑 맞춰줬고 공이도 맞춰줬고요. 거기다가 이제부터는 아비터가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예, 아주 예. 큰 장점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몰아치고 상대가 그냥 수비하기에 급급하고 이런 기세를 쫙 저 예, 하늘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가지고 그 힘으로 승리를 거두는 게 변형태인데 김윤종 선수의 이 침착함이 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말이죠. 저렇게 네. 계속 몰아칠 때 삐끗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진짜 너무도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윤종이. 부상 병력도 김윤종 선수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변형태 선수가 배스리 확보가 되고 EMP가 활용하기 전에 미콜을 한번 쓸 수 있는 예, 김윤종 선수의 아비터 만화기 때문에 예, 그 아비터 미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죠. 공격적이면 또 김윤종 선수도 뭐 어디 가서 예, 진짜 본인 이름 안 불리면 서러운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윤종 선수가 공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벌처가 쭉 일렬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센터 쪽에 자리 잡은 프로토스 병력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또 이제 아비터. 김윤종 선수 이제 프로토스의 병력이 많이 쌓이니까 네. 네, 병력이 또 쌓이고 난 이후에는 저런 식의 그 벌처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아비터 좋아요. 득점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자, 마인 매설을 딱딱 해버려야죠. 예. 마인을 빨리 매설해야죠. 여기서 리콜 한번 당하면 변형태 선수는 공격의 일변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탱크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리콜까지 당하게 되면 그만큼 네, 공격 타이밍이 더 늦춰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김윤 선수의 물량을 막아내기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자, 그 사이에 변형태 예, 그 와중에 그냥 변형태 또 나갑니까? 병력은 일단 아비터가 예, 아비터 두 개를 또 뭉쳐놓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네. 지금 예, 사이언스 베스도 갇혀 있죠 있기 네. 때문에 아래쪽으로 쭉 이동시키는데요. 굳이 리콜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콜 가는 척하면서 털의 다수 마인 매설 하게 만들어주고 센터 스테이스 필드를 활용해서 센터 싸움을 또 주력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김윤중이 오히려 심리전을 걸었다라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예, 방금 전에 또 아비터로 기웃기웃하면서 자 그런데 아예 다리 건너서 넘어옵니다. 그냥 리콜 아니고 주력 병력이 힘대 힘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요. 김윤중 선수는 이미 시즈 모드가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 얼었어요. 다 얼었어. 완벽하게 무용지물 됐어요. 예, 위쪽에 병력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이 병력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병력이 아니에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이게 물량 대 물량에서도 김윤중이 앞서고 있었는데 네. 거기다가 미콜 웨이크를 한번 들어가고 정면에 스타일 필드로 활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변형태가 막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네. 진짜 이번에는 김윤중 선수 지금의 타이밍을 잡은 것은 거의 뭐 아지지 받아내겠다 거의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슬아슬하게 질럿들이 한 지금 한 뭐 4렙기 정도 살아남았잖아요. 쟤네들이 한 타이밍만 빠르게 녹았으면은 이거는 막힐 가능성도 꽤 있었거든요. 다수 탱크가 얼었다고 할지라도 예, 근데 지금은 뭐 탱크가 공이요 왜 뭐합니까 예. 프로토스가 병력에 누울 수 없이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테란 병력을 잡아먹는다. 아 이거는 승기가 많이 김은중 선수 쪽으로 갈 그럼요. 수밖에 없어요. 이 토스 병력을 모두 제압을 했다 손 치더라도 토스가 지금 이거는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할 싸움이었거든요. 본진 자원은 다 됐고요. 그렇죠. 본진 자원 다 되다 보니까 SCB가 미네랄 멀티 쪽으로 릴레이를 하러 떠나는 모습인데 탱크 숫자도 부족하고 이제는 벌처 숫자도 많이 부족한 하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해서 약간 위험한 거를 알고 그걸 감수하면서도 테라는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진짜 제왕 모드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얼마나 아무리 공격적으로 나를 정신없이 휘몰아치건 나는 하여튼 조금씩 커져. 예, 내 덩치는 슬슬 커져갖고 결국에 와서는 우라만 우뚝선 제왕 이렇게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최종 덩어리 이런 거 한 방 보여주는 게 또 김희중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자, 게다가 워낙 변형태 선수의 공격 일변도 그 색깔을 잘 알고 있었던 김윤중이기 때문에 초반에 집중적으로 완벽 마크했던 것이 성공의 기반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많이 기울어서 그냥 아비터 지원 없이 질러드랍만으로도 지금 경기를 끝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처음에 마린이 앞에서 푸시를 하면서 드랍십을 보냈을 때 김윤중의 드라군이 눈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게요. 완벽하게 수비에 성공하다 보니까 자 그 이후엔 뭐 완전히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게 노네요. 지지. 자 김윤중 선수 사실 그동안은 김구현 선수와 더불어서 SX 서울의 프로토스 라인 남부럽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얇은 막에서 덮여있었던 그런 느낌이 강했던 김윤중 선수인데 오늘은 세 번째 카드로 나와서 변형태 선수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면서 네. 팀의 승리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네요. 네, 사실 김윤중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게 변형태의 그 수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미친 듯한 공격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럼요. 김윤중 선수가 아차 실수했으면 망할 이런 그림만 서너 번 정도는 보였는데 정말 그 매순간 모든 순간을 침착하게 다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승부를 결정지은 분수령은 변형태 선수가 한방 러시를 감행을 했을 때 그 마인 제거한 다음에 그 다수의 탱크를 드래곤으로 딱 제압한 그 첫 도전 그 한방이 완벽하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네. 자 공그레이스 아쉽게도 오늘도 승리를 챙기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3라운드 아직도 한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확실한 에이스, 신급 에이스가 없는 팀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위너스 리그에서는 속길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부담감 좀 내려놓고 프로게이머로서 더불어 공군으로서의 이런 패기들 앞으로 좀 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SX 서울은 뭐 이 분위기대로라면 4라운드에는 택배일장 있는 팀들 아마씩 더 오르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뭐 SX의 가장 큰 장점 공격과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 장점을 오늘도 적극 활용한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공군이 저그전은 잘하지만 테란전과 프로토전이 부족한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오늘도 저그가 김윤환 선수라든지 조익장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토스 테란만 적극 기용해서 끝내는 모습 이게 SX 선수단과 더불어서 코칭스텝 엔트리 활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팀 체제인 거고 이 드라군 눈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게요. 정면 쪽에 변형 선수가 4마린으로 푸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윤 선수가 드라군들이 바로 온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드라군들이 좀 반박자만 늦게 올라왔다면은 벌쳐 내기가 위에 마인 4개 딱 매설하고 바로 넥서스 근처로 가고 이쪽으로 흔들어주고 저쪽으로 흔들어주고 했으면 경기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사실 변형태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순간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뭐 마인 그 대박도 한번 나왔든 말든 나왔지만 물론 뭐 김윤중 선수가 그 침착하게 드래곤을 마인 점사하는 플레이 같은 걸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온 것이기도 했지만 야 정말 잘했고 그리고 탱크로 지형 이용해갖고 계속 때려주고 그때도 탱크가 드래곤 줄여주고 벌처 탱크랑 같이 말이죠 이런 득점을 해주긴 했지만 조금만 더 전진에 올라가갖고 일꾼들 있는 데 갔다가 그냥 한번 CG 모드로 때려주기만 했었어도 김윤중 피해가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였는데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김윤중 선수가 김구현이 셔틀을 줄타기를 한다면 김윤중은 드래곤들을 줄타기를 한다 이런 느낌이었죠. 네. 자 이렇게 완벽 마크 덕분에 오늘 SX 서울과 공그레이스의 대결 김구현 선수가 이케 그리고 이신영 김윤중 이렇게 나란히 진짜 뭐 그동안 키스를 올려줘야 되는 승리를 좀 챙겨가야 되는 선수들이
다 승리를 맛봤네요. 그렇죠. 선수들의 경기력도 SF골의 선수들이 상당히 좋았고, 예, 뭐 코칭 스텝의 엔트리 활용도 상당히 좋았고, 예, 이런 모습들을 4라운드 때 보여준다면 SF골이 승률 50%가 아니라 그 이상, 예, 치고 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STX 서울이 1승을 더 추가하면서 랭킹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자, STX 서울, 아, 일단 위너스에서는, 예, 순위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 콩그레이스는 아쉽게도 오늘 1승 추가 다음으로 또 밀어야겠네요. 그 위너스뿐만 아니라 그 통산 랭킹에서도 5강이 있고 그 밑에서 STX가 이렇게 오롯하게 포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예, 뭐 랭킹의 변화는 없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같이 펼쳐졌던 화승과 MBC의 대결에서는 화승이 4대3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합산 랭킹인데요. STX 서울 공군에이스 순위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STX 서울은 4라운드에 더 위에 있는 팀들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느덧 포스트 시즌 가시권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팀의 내적인 그 단단함을 계속 붙여가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SX 같은 경우에는 시즌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아유, 그럼요. 4라운드, 5, 6라운드 계속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월요일 경기 전해드렸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중 대결은 또 어떤 경기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 화요일에는 웅진 스타즈와 폭스가 대결을 펼칩니다. 웅진 드디어 연패 끊었거든요. 오래 걸렸어요. 네, 이제는 슬슬 치고 올라가겠죠. 웅진 스타즈 역시 택백리쌍 급 선수는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팀들이고, 뭐, 윤혁 선수가 조금만 부진, 털어내고 이러면은 김명호 선수와 더불어서 다시 팀, 위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수요일 하이패터스와 공군에이스인데, 자, 공군에이스 위너스 리그의 마지막 경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가 하이트가 또 최근에 또 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예,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그레이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3라운드 위너스 리그 5주차 월요일 경기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STX 서울이 공그레이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재경 박용욱 캐슬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정석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Detachment. Release of pixelated statements.